용아, 위버스 라이브 켰어. 어, 지금? 응. 왜, 왜, 왜? 확인하러 왔습니다. 아,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촬영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이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시간이 좀 한 좀 떠가지고 촬영 중간에 그래서 왔는데요. 어떻게 지내? 요즘은 어때? 가 걱정돼서 매일 이렇게 몇 번씩 확인해. 오늘 시간이 좀 떠서 아까 밥도 먹고 나가서 찾아왔습니다. 사복으로 갈아입고. 오늘 지금 여기 주차돼 있는 차량 아니고요. 오늘은 어디 가는 게 아니 어디 가 있습니다. 차에서 대기 중이고요. 아,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 지금 밖에 엄청 더워요, 여러분. 빨리 여러분들 보고 싶어요. 당장 우리가 볼 수 있을 때가 언제지? 위버스콘 때 먼저 만나려나? 내지 못 보는 캐럿분들도 많으니까. 밥 저 먹고 왔어요. 방금 먹고 왔어요. 모구모구 어떤 맛을 좋아하냐고요? 저는 모구모구 제가 메론 맛이기 때문에 메론 맛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퇴근했어요?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머리 잘랐어요? 아니요, 머리 안 잘랐는데 좀 다듬었나? 그때 뒷머리 자르고 오늘 월급 받는 캐럿분들이 있다고 하시네요. 너무 축하해요. 매일 자전거 타냐고요? 아니요, 자전거 매일 타진 않아요. 그냥 답답할 때 한 번씩. 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진짜. 어제 치킨 사장님이 노래 불러주셨어요. 어저께? 어저께 치킨?
어제 닭꼬치 먹었냐고? 아니 어저께 닭꼬치 안 먹었어요. 그냥 바로 갔습니다. 오늘 촬영이기도 하고 저 내일도 촬영 있어가지고. 아들 언제 쉬냐고요? 당신은 커피를 좋아합니까? 저는 그냥 뭐 가끔 커피 마셔요. 오늘 수업이 너무 졸려요 라고 하시네. 그래도 수업 들어야죠. 아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요즘. 아 이제 창문 열어놔도 이제 덥더라. 나만 그런가? 아이스크림 추천해달라고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역시 브라보콘. 호랑이 아이스크림 이런 거 안 나오나? 비비빅 맛있지. 나는 비비빅 진짜 맛있던데. 혹시 달바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달바랑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완전 새벽에 출발하는 친구들도 있고 대부분 다 아침 일찍 스케줄이 나와가지고 어저께도 연습하고 이게 약간 좀 피곤하니까 자꾸 먹게 되는 것 같아. 오늘 뭐 찍냐고요? 그것을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위버스 라이브를 하면 직원분들이 많이 보고 있대요. 그래서 위버스 라이브가 끝나면 항상 연락이 각 부서별로 한 번씩 왔었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저는 6월 17일이 너무 기대돼요. JW. JW의 음악 공표는 어떨지, 뮤직비디오는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JW. 이렇게인가? JW? 반대야? 그럼 이렇게인가? 이거야? 이건 방금 내가 만든 거. 어때? JW 같아? 이거 맞아? 왼손 반대로? J인데? 안녕하세요, 세븐틴 JW입니다. JW입니다. 손목에 차고 있는 거 뭐냐고요? 그냥 팔찌예요, 팔찌. 하트, 하트, 하트. 오늘 뭐 먹었냐고요? 오늘 단백질 위주로 먹었어요. 고기 같은 거. 여기 날씨 어떠냐고요? 여기 날씨 되게 더워요. 해 쨍쨍하고 그러합니다. 혹시 오늘 운동해? 오늘 운동을 할 시간이 약간 이게 인원이 많으면 진짜 여기 촬영장이 꽤 멀리 있어요. 근데 이제 인원이 많으면 단체까지 또 기다려야 돼. 개인을 찍고 순서가 잘못 걸리면 맨 앞에 이제 찍고 단체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니면 중간에 단체. 근데 약간 또 이번 촬영은 좀 약간 뭐 단체가 두 번 정도 있어가지고. 비비빅 먹고 싶다, 비비빅. 와일드 바디 타이거 맛이 있대요. 와일드 바디 타이거 맛? 저 와일드 바디 알아요. 그 아이스크림.
마인드 바디. 옹매와까 옹매와까? 옷이야? 옷 뭐야? 옷 안 보여요. 호시야, 나 수업하러 갈게. 안녕. 수업 잘하고 와요. 뜨겁기 때문에 민성. 예,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의 OOTD 소개? 오늘은 그냥 이런 다시 민성의 이런 바지. OOTD 소개는 잘 못하겠어. 아, 이 뿌리가 진짜 빨리빨리 자라더라, 이제 요즘에. 아, 또 디젤인 줄 알았다고요? 저 어제도 디젤 입어가지고 오늘은 좀 다른 거 입을까 하고 다른 거 입었어요. 제가 디젤은 진짜 옷이 예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잔뜩 샀잖아, 저번에 일본 갔을 때. 선물 받은 것도 있고. 어? 준이가 신곡을 냈어요, 지금? 말을 안 해줘, 우리 준이. 중국 곡 냈나? 아니, 아, OST. 아니, 나도 요즘 뭐가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우리도 정신이 없으니까. 나중에 들어봐야겠다, 준이 거. 여러분, 다 호랑이 한번 올려주세요.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이렇게. 호랑이로 올려주세요. 호랑이 이렇게. 댓글. 호랑이. 호랑이 이렇게 올려주세요.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이거 잘못 눌렀나? 호랑이라고 올려줘야 돼. 나이스. 네, 캡처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호랑이.
여러분 저 이제 좀 잠깐 누워서 좀 한숨 잘게요. 잘 모르겠지만 머리가 하얘서 잘 모르겠지만 머리가 이제 슬슬 좀 끊기는 것 같아. 이게 약간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캐럿들이 보기에는 마에스트로 활동 거의 그때부터 탈색한 걸로 알겠지만 나는 사실 그 전부터 이제 뮤비 전부터 탈색을 해가지고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기간이 사실 더 있어. 왜냐면 그때는 앨범 준비했던 기간이니까. 그리하여 머리가 지금 좀 끊긴 상황인데 아직은 괜찮은 상황인데 앞으로 오염을 몇 번이나 할 수 있으려나. 저 머리 검은색 때도 사랑해 주실 거죠? 검은 머리 해도 사랑해 주실 거죠? 저 100kg 넘어도 사랑해 주실 거죠? 그건 좀 100kg까지는 안 갈게요, 여러분. 캐럿들 저는 잠깐 좀 쉴게요. 안녕. 랑.